현재 저는 6번 아이언과 9번 아이언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번 아이언과 9번 아이언의 거리가 동일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6번은 9번에 비해서 클럽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정중앙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스윙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 아이언과 9번 아이언은 스윙이 동일해요. 자,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6번 아이언은 자동차로 치면 배기량이 높은 3000cc 자동차가 되고요. 이런 9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낮은 1000cc가량의 자동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무엇이냐? 제가 6번 아이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번 아이언은 아무래도 멀리 보내야 할것 같아요, 9번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스윙이, 그리고 내가 멀리 쳐야지라는 마음으로 인해서 몸이 경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윙이 빨라지고, 또 백스윙이 작아지고, 팔로 치는 스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체가 길어질수록 더 부드럽게 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멀리 나가는 체입니다. 즉, 배기량이 높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1000cc 배기량을 밟는 것과 3000cc 대배기량에, 뭐 대배기량까지는 아니지만 밟아주면 아무래도 이 친구가 더 멀리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우리는 6번 아이언을 9번 아이언과 동일하게, 그리고 이 클럽의 각도, 9번보다는 많이 서 있죠? 이 클럽의 각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멀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와 각도, 이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백스윙에 올라갈 때 특히 6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좀더 부드럽게 백스윙을 하려고 또 많은 골퍼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스윙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충분히 거리는 멀리 나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장이라면 볼을 두 개를 놓으세요. 볼을 두 개를 놓고 여기에서 부드럽게 볼을 굴려주면서 볼을 치는 겁니다. 볼을 부드럽게 굴려주면서 샷. 이렇게 부드러운 샷을 하는 겁니다. 세게.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한다면 아무래도 스윙이 바짝 힘이 들어가면서 백스윙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잘 봐주세요. 제가 부드럽게 뺐을 때는, 이 테이크어웨이 시작했을 때는 쓱, 아무래도 백스윙이 평소보다 좀 커지죠? 그런데 제가 빠르게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스윙이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아이언하고 6번 아이언하고 거리가 동일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로는 볼이 너무 높이 떠서 고민이라는 골퍼라면 여기에서 볼을 걷어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걷어 올리기 때문에 우리의 이 클럽 6번의 각도가 9번이 되면서 거리가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골퍼라면 저는 어드레스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지 말고 피니시 연습만. 자, 클럽을 공 뒤에다 두고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임팩트 자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대문자 Y에서 소문자 Y로 손이 앞으로 핸드포스가 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볼을 굴리면서 앞쪽으로 보내는 이렇게 휘니쉬 연습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해보세요. 이렇게 공을 두고 휘니쉬 쭉 밀어주는 연습.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볼이 아까 이렇게 걷어 올렸던 골퍼분들이라면 볼을 치고 나서 이 팔로우 스루가 길어지면서 볼을 이렇게 달고 나가기 때문에 탄도가 낮아지면서 우리의 클럽이 세워지면서 많은 거리를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우리의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신다면 6번 아이언과 9번 아이언의 거리의 차이를 확실하게 벌리실 수가 있습니다.